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또다시 러시아군의 충격적인 현실이 전 세계에 폭로되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번 상식의 틀을 깨는 러시아군이지만 최근의 추태는 정말이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인데요. 현재 러시아군은 자신이 사용하던 무기체계 장비를 제 손으로 직접 우크라이나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 우크라이나군의 심리전 중 하나인데요. 이 은밀한 무기거래는 우크라이나군이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러시아 병사에게 접근하고 무기 판매 방법을 안내하면 러시아 병사는 특정 위치에 판매할 무기와 장비를 두고 좌표와 함께 본인의 계좌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럼 우크라이나군은 물건을 수거하고 적정 금액을 입금하는 식으로 거래가 완료됩니다. 물론 평시에도 불법 무기 거래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 심지어 전쟁 중인 나라의 병사가 적군에게 무기를 판매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병사가 한둘이 아니라 많아도 너무 많아서 러시아 무기체계에 대한 매입 가격표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일반적인 전차를 7,215만원에 매입하고 있고 자주포는 1,443만원, 장갑차는 721만원 선에서 구매한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장비들은 그대로 재치장되어 우크라이나군의 노획 장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무기체계를 팔아치운 러시아 병사 덕분에 러시아군의 기갑전력까지 약화되니 그야말로 궁극의 일석이조 거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확실히 증명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군은 더 이상 군대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군의 이런 현실은 다른 누구보다 러시아 국민이 더욱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동원령이 선포된 뒤 러시아의 대표 포털 사이트에 팔 부러뜨리는 방법에 대한 검색량이 미친 듯이 폭발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현상은 30년 전 소련이 해체되던 모습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지금 러시아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1991년 소련의 붕괴는 한국에게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초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불곰 사업입니다. 1990년 소련은 모스크바에 맥도날드 1호점을 허가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이제 막 국가 기반의 초석을 다지고 K1 전차 K55 자주포의 실전 배치에 성공하면서 경제와 군사 양쪽에서 성장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의 개방 정책은 한국에게 강대한 적을 아군으로 만들 기회였고 이에 따라 수교를 위해 경제협력차가 14억 7천만 달러를 빌려주기까지 했는데요. 이는 현재 가치로 무려 6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이 6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애초 계획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건데요. 지금 생각해도 눈이 뒤집힐 만큼 엄청난 금액이지만 국가 간 거래에서 착안이란 어차피 돌려받을 금액이고 당시에 대한민국은 소련과의 관계 개선과 시장 개척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큰 결단을 내려 소련과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1991년 소련이 덜컥 망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이미 6조 원이나 빌려준 마당에 한국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원강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러시아가 지불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원과 방산무기 거래를 통해 이 착안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그중 불금 사업은 이런 시대적 배경 위에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는 한국의 의지가 결합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어차피 현금으로 착안을 받아낼 순 없으니 이렇게 된 거 소련이 붕괴하면서 유지비가 없어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최신 무기 체계라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처지에서도 실업난과 경제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 1차 불곰 사업이 진행되었고 상당량의 소련제 무기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에만 T-80U 전차 33대, BMP-3 장갑차 33대, 매티스M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70문과 탄약 1250발, 이글라 휴대용 대공미사일 50문과 탄약 700발이 도입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T-80U 전차나 BMP-3 장갑차는 우리 국민들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 두 기갑 장비는 현재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그만큼 러시아군의 장비가 낙후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장비가 30년 전 생산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두 기갑 장비가 그만큼 우수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BMP-3는 전쟁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 방산 시장을 대표하는 스테디셀러 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과는 다르게 의외로 일선에서는 불검 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소련 무기 체계들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게 전차 장갑차는 이미 K1, K100처럼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생산에 성공한 기갑 장비가 있었고 소련제 무기들을 사용하다가 혹여나 고장이라도 난다면 부품 수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유로운 운영도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소련 장비들을 실전에 투입했다가 만에 하나라도 피하 식별이 잘못되어 오폭이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이 처음 소련 무기를 받아들였을 때는 적성국의 장비 교육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소련 무기를 받아본 순간 우리 군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소련 무기의 성능이 우리의 예상보다 상당히 뛰어났던 것입니다. 특히 T-86은 냉전 시기 소련이 서방 세계 전체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최신 장비였습니다. T-86 전차는 전장 7m, 전폭 3.5m의 차체에 125mm 주포를 탑재하고 있었는데요. 종합적인 성능은 K1 전차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편이었지만 구경이 구경인 만큼 주포의 파괴력 자체는 당시 K1 초기형이 탑재하고 있던 105mm 포에 비해 훨씬 강력했습니다. 더군다나 불검 사업으로 한국에 들여온 T-86은 타국에 수출하기 위해 다운그레이드한 버전이 아니라 소련에서도 400대밖에 생산하지 못한 내수용인데다 그것도 중고가 아니라 갓 공장에서 나온 완전한 새 장비였는데요. 게다가 T-86은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해서 탄약수 없이 전차장, 포수, 조종수 3명으로도 운영할 수 있었고 주포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놀라운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전차가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가스 터빈 엔진이 장착되어 가볍고 저온에서의 활동성이 좋았습니다. 겨울마다 극한의 추위와 싸워야 하는 한국 최전방 부대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장점이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불검 사업을 통해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한 단계 진일보시킬 수 있는 천재 1호의 기회를 만나게 된 셈이었습니다. 실제로 T-86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이 이 전차를 해체를 하자 미국 군사 관계자들과 연구원들까지 비밀리에 한국을 찾아와 해체를 창간했다는 소문이 돌아다닐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T-86은 한국의 K2 흑표 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핵폭발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사능 투입을 막아주는 중성자 라이너가 바로 T-86에서 획득한 기술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소련 군사 기술의 영향을 받은 K2는 현재 폴란드로 무려 천여 대가 수출되어 러시아의 마수로부터 폴란드의 국토를 수호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불검 사업은 한국의 방산 기술력 발전에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불검 사업이 무조건적으로 한국에게만 이득이고 러시아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소련 무기 체계를 다루기 위해 입항했던 러시아 선원들은 무슨 보복 심리라도 생겼는지 빈배에 한국 물품을 잔뜩 구매해서 돌아갔는데요.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도시락 컵라면과 초코파이입니다. 즉 한국은 전차를 얻고 러시아는 뜨끈한 국물에 달달한 초코파이를 얻었던 것입니다. 당시 양국 모두에게 나름의 이득을 안겨준 불검 사업은 무려 두 차례나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3차 사업까지 논의됐습니다. 특히 2차 불검 사업에는 카모프 32A 헬기가 들어와 현재에도 산림청에서 산불 진화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현재 전 세계에서 카모프 32를 두 번째로 많이 운용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추정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은 이 불검 사업을 통해 냉전 동안 아득바득 쌓아온 소련의 군사 기술력을 상당히 많이 흡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례로 지난 2월 28일 비밀리에 전력화가 완료된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에 소련제 P-800 야운트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기술이 적용됐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P-800은 사거리만 무려 800km에 달하는 순항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음속의 수배에 달하는 초음속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 덕에 탄두가 무력화되어도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적의 군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각광받았습니다. 이 무기는 한국형 독침무기 중 하나로서 적성국의 항공모함을 격침할 목적으로 실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지대함미사일로의 개량도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현재 밝혀진 최대 사거리는 500km 내외로서 이 정도면 서해상에서 시비를 걸고 다니는 중국의 항공모함을 정면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완전한 독자 설계라고 전합니다. 비슷한 성능을 내다보니 생김새가 비슷해진 수렴진화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한국산 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된
발전된 배경에는 러시아의 기술이 일부 포함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방산기술력이 불검 사업이 없었다면 답보 상태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시에도 이미 한국의 기술력은 거의 모든 무기체계에 있어 독자적인 기술력을 구축 중인 상태였고 불검 사업은 거기에 약간의 팁을 전해준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뛰어난 무기체계를 개발하면 중국과 일본에서는 미국의 껍데기, 한국의 엔진, 소련의 기름칠이 접목된 환상종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반대로 불검 사업으로 인해 중국과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견제가 극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방산기술력은 불검 사업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지난 십수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제는 북한을 압살할 정도로 강력한 국방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9월 26일 진행된 유엔 회의에서 북한이 이례적일 정도로 강도 높게 한미동맹을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현재 북한이 중국에서 피거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중국조차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국제적인 영향력이 커졌다는 방증입니다. 또 그만큼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경제규모에 걸맞게 향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된 원동력에는 대한민국의 성견지명으로 시작된 불검사업과 어떻게든 자주국방을 실현시키려는 우리 연구진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